서울과 수도권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핫이슈 나움 시간입니다. 오늘은 1994년에 제정돼 20주년을 맞이한 서울 시민의 날입니다. 이에 서울 역사박물관에서는 서울 시민의 날을 맞아 특별 전시회를 연다고 하는데요. 네, 응답하라 1994, 그후 20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전시회 자세한 이야기를 서울 역사박물관 유물관리과의 한희진 담당자와 전화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이 서울 시민의 날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게 이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 시민의 날 어떤 날이고 또왜 제정됐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서울 시민의 날은 서울 정도 600년을 기념해 서울에 대한 긍지와 애착, 서울 시민의 일체감을 조성할 목적으로 1994년에 제정됐습니다. 각계각층의 시민, 전문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한양천도일인 10월 28일을 서울 시민의 날로 정하기로 결정했고요.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1994년 10월 25일 조례로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위의 시민의 날은 성수대교와 상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인해서 간단한 기념식만 가졌고요. 1998년 제5회 행사 때 각계 시민 대표 40명으로 시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민 자율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서울 역사박물관에서도 서울 시민의 날을 맞이해 시민들과 함께 서울의 역사를 돌아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응답하라 1994그후 20년이란 주제로 특별한 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서울 시민의 날을 맞이해 박물관에 오셔서 전시회를 둘러보신다면 그 의미가 더 깊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서울 시민의 날이 어느새 20년이나 흘렀다는 사실이 참 놀라운데요. 이번 전시회에는 특히 특별한 전시품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서울 천년 타임캡슐이라고 하시는데, 자세한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서울 천년 타임캡슐은 서울시가 정도 600년을 맞이해 기획한 기념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1994년 서울의 인간과 도시라는 주제 아래 1994년 서울의 생활, 풍습, 인물, 문화, 예술 등을 상징할 수 있는 문물 600건을 선정해서 보신 각종 모양의 타임캡슐에 넣은 뒤에 천년이 지난 2394년 개봉을 위해서 남산골 한옥마을 서울 천년 타임캡슐 광장에 매설하였습니다. 당시 타임캡슐의 제작사가 타임캡슐과 똑같은 형태의 모형을 하나 더 제작해서 서울시에 기증을 하였고, 최근까지 유스호스텔 화단에 방치되어 있던 것이 서울시 청소년 담당관의 협조로 서울 역사박물관에 이관되었습니다. 타임캡슐에는 1994년에 사용했던 옷부터 시작해서 식기 세트, 신문, 교과서, 카메라 등의 물품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설된 이 타임캡슐의 공개로 1990년대 서울 시민의 생활과 문화를 생생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고요. 또 이제 또 영상으로 보면 재미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전시가 또 요번에 이어진다고 하죠. 서울의 하루를 기록한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아, 네. 한도시 이야기 프로젝트인데요. 이것은 1994년 6월 9일 평범한 6월의 어느 목요일 서울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고자 이재용 영화 감독이 기획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영화, 사진, 미술 등의 관계자 약 720명의 사람들이 모였고, 이들은 카메라와 사진기를 동원해서 서울의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기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6월 9일에 간행된 신문, 기상사진, 텔레비전과 라디오 프로그램을 녹화하거나 녹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물들을 서울 역사박물관에 기증해 주셔서 이번 전시에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1994년 6월 9일 당시의 시민 인터뷰 자료와 한도시 이야기 프로젝트의 최종 편집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90년대를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전시회인 것 같은데요. 특히 또 1994년 서울 시민들의 기증 유물로 마련이 됐다고 했는데, 앞으로 20년 또 30년 후에 공개할 서울의 역사를 위해 현재의 기억을 수집하는 코너도 마련했다고요. 아, 네. 저희 전시는 시민 기증 유물로 채워지는 기증 유물 특별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지금과 같은 주제로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을 때 서울의 미래 유산이 될 현재의 기억을 수집하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 코너에는 1994년과 2014년의 기억을 관람객이 직접 써보는 메시지판과 수집함을 함께 두어서 사소하지만 현재의 물건을 직접 넣어볼 수 있게 전시했습니다. 네. 이제 오늘,
서울 시민의 날 20주년이니까 서울 정도 620주년이 되는 날이네요. 오늘 서울 시민의 날을 맞아서 1990년대 이제 서울 시민의 삶을 보고 느끼면서 옛 추억을 되살려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을 보고 계신 그 분들에게 서울 역사 박물관을 방문해서 이 다양한 전시 행사를 관람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안내 좀 해주시죠. 네,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서울시 무형문화재 기능 분야 29인의 작품을 기증받아서 한자리에 만나볼 수 있는 서울의 솜씨, 서울의 장인 전시도 함께 개최합니다. 또한 이번 달 말까지 세계적인 천주교 박해 현장인 서소문과 백동수도원을 중심으로 한 동소문 지역의 천주교 전래의 과정과 한국 사회 내에서 그 의미를 재조명하는 서소문 동소문 별곡 기획전을 진행하니까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서울 시민의 날을 기념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더 많이 마련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관리과 한희진 담당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